예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충북 청주에서 유기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7년차 농부 송세결입니다. 젊은 층에게 시골이란, 귀농이란 굉장히 어색한 말이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저한테는 식물들을 주로 접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고 더 많이 웃게 되고 더 즐거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농촌에서 사는 게 행복해서 귀농을 결심하게 되었죠.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말이 있는데, 식물들에게 가장 좋은 거름은 화학비료가 아니고 농부의 걸음걸이다. 농부가 걸어가면 그 소리를 식물들이 듣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항상 작물들에게 다가가 보려고, 어떤 상황인지 보려고 노력을 하고요. 풀한 포기 하나, 흙한 줌, 그다음에 벌레 한 마리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벌레가 못 먹는 농산물은 사람도 먹을 수가 없다.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고,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한 것처럼,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먹거리가 사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, 컨디션을 조절하는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저희가 소비자분들께 직접 전달해드리기 힘든 유기농산물의 철학과 그 가치를 커넥투트를 통해서 소비자분들께 대신 전달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고마운 마음입니다. 수익을 쫓기보다 더 밀도 높고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농산물을 앞으로도 많이 꾸준하게 재배하고 싶습니다.